또 이제 4강 문턱을 올라가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선수들에게는 뭐 아주 긴장되는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 자 라인업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단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대현, 김유빈, 김태혁, 나경문, 민병철, 송지원, 신재현, 오윤우, 윤현수, 이동현, 이영수, 이재우, 이준엽, 임혜택, 장석, 조현구, 최서현, 한장호 선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1학년 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3학년 선수들이 주축이네요. 네, 1학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2년생입니다. 대부분 2000년생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인데요. 네, 선전고등학교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보면 일본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키야마 오켄, 노무하리 로토, 마루야마 신고, 마치모토 코이치, 박상민, 야마토 요히토, 원성환, 이소노 야스나오, 이와타카 네마사, 이자와 유스케, 이희영, 조완성, 찌나카와 노부후미, 켄슈 알라오, 코다이 신지, 쿠부아키 타카, 카카오, 코시노 유타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3학년부터 1학년까지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명단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선전고등학교는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고등학교인데요.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오늘 라인업에 포함된 나이지리아 선수도 있어요. 네, 켄슈 알라우 선수인데 굉장히 독특한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선발 출전을 했죠. 골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등번호 10번이니까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오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지난 경기 1-1 무승부를 거뒀을 때 선전고에서 득점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 켄슈 알라우 선수고요. 서울대회 170개 팀에서 전승 우승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은 득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좀 기대하는 선수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의 챔피언과 이제 충남의 챔피언이니까 예. 다 이제 16개 팀, 16강에서 아쉽게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맞은 팀들도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제 챔피언 자격을 가지고 이번 대회 왕중왕전을 치르는 셈이거든요. 네.